베트남어와 한국어 문장에서 표현, 문법 찾기. 베트남어와 한국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언어 교환으로 가르쳐 주면서 이두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녹음해서 언어 교환을 하는 친구들한테 또 정보도 제공해 줄게 없어서. 일단은 두 언어, 베트남어, 한국어. 한국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그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사다. 조사라는 거는 덧붙이는 거, 도와주는 거, 즉 베트남어로 얘기하면 즉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데, 베트남어는 이제 또 독특한 특징 중에 이거는 음절 띄어쓰기를 한다. 음절 실러블이 한 단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가 있다 하면 이게 간호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속 하면은 이게 돌보다 이렇게 되고, 보호 돌봄, 맨냔 하면 이거는 환자고, 깍 주톡, 이게 아마 주톡이 약 같은데 이거는 투여하다 같고, 보이산 하면 아침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를 이렇게 안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고. 베트남어는 단어만 알면 영어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석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베트남어에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체크 안 한, 하는 거다라는 당이라는 표현은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now,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방이라는 것은 뭐뭐스로, 뭐뭐로, 뭐뭐해서, 이렇게 뭐 영어식으로 하면은 with 같은 개념의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언어든 전치사 형태나 전치사 같은 단어는 뒤에 단어를 끌고 오니까, 이거는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마오도 시간이 나오면 뭐뭐에 시간 앞에다 쓰는 전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베트남어에서는 지금 당, 망, 마오만 알면 나머지는 단어예요. 간호사, 그 다음에 참속, 돌보다, 맹년 환자, 그 다음에 깍 투여하다, 아마 깍, 그 다음에 주총 약, 그 다음에 부아이상 아침.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어만 배열해도 의미 파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이라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방, 뭐 투여해서, 투여하면서 마오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침에 이런 표현, 요 당, 방, 마오만 알면, 이 문장을 이따 당, 잠속, 뱃년, 방, 각주와 총, 마오, 보이상,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케잉벳 개념이고, 이제 한국어를 보면, 한국어는 여기 조사가 이제 아주 아주 관건이라고 했는데, 조사는 진짜로 골치 아픈, 다른 한국어를 배우는 조사가 없는 나라 말에서는 한국어가 조사가 아주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반면에 조사에 통달하면 한국어가 그만큼 쉬워진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는, 한국어의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무한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무한 반복, 리피테이션. 조사의 반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그냥 요거를 집중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 조사에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조사. 간호사가 아침에 약을 투여하여 하여 를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아침에라는 에라는 조사는 여기 마오하고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베트남 기준이군요. 그 다음에 투여하여서 하면은 요거 망하고 매치가 되는 겁니다. 망하고.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매치가 돼요. 그리고 돌보고 있습니다 하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니까 당하고 매치가 돼요. 그러면은 요세 가지 지금 문법은 매치가 되고, 그럼 나머지 요거 에하고 지금 하여하고 씁니다는 이미 매치가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들은 뭐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목적격조사, 목적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연결이네요. 뭘 보고 있다라는 그냥 뭐만 하고 요거 상황을 같이 이렇게 자꾸 넘어가야 된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요거는 돌보다, 돌보고 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요게 지금 한국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학습자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이 부분에 대한 인지력 얼만큼 좋으냐를 확인하는 것. 마찬가지 베트남어를 배울 때 베트남에서 키 표현이 되는 표현 문법이 되는 이런 땅하고 빵하고 바오를 얼만큼 잘 아느냐. 요거를 잘 알아야 전체적인 문장이 쏙 들어오는 거죠. 바보상 하면은 이거를 바오를 잘 알면 뒤에는 당연히 타임이 오는 거니까 타임이 온다라는 어떤 그걸 인지할 수 있고 빵도 빵 나오면 뭔가를 가지고 있어. 어떤 오브젝트적인 측면이 온다라는 걸알수 있고 또당 하면 지금 그래 뭐 이런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도 에 하여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 문장의 어떤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사를 빼면 똑같아요. 간호사, 와이상, 아침, 약, 뭐 주어톡 그다음에 투여하다 가 그다음에 환자 년아몇년 그다음에 돌보다 돌보다는 짬속 간호사 이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체적인 어떤 표현 자체가 지금 요 표현 자체가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잘 알고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조사를 잘 전달을 해줄까? 그리고 내가 베트남어를 배운다 그러면은 요 베트남어에서의 표현 문법을 작용해준 단어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단어이긴 하지만 뚜렷한 어떤 단어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아닌 단어들이 대부분 문법적, 표현적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망, 망, 마오만 알아도 이걸 단어만 알고 읽을 줄만 알면 보태휴 이해할 수가 있는. 한국어는 조사, 조사의 역할, 그리고 약간 비교할 수 있으면은 뭐 하고 있습니다는 당,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방, 뭐뭐에 하면은 바오, 나머지는 주격, 목적격, 목적격.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베트남어와 한국어 문장에서 표현 찾기입니다.